스타일리스트랑 사귄다며. 제가요? 응. 찌라시에서 봤어. 제가 찌라시예요? 제가 찌라시예요? 아. 이게 형님이 농담하시는 건지 진담하시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말 실수하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제작진들이 기가 막히게 자막을 써줘서 만화처럼 속마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아이가 제 딸이 11살이에요. 네. 심각하게 한번 묻더라고요. 어떻게 개그맨이 되는 거야? 네. 이분이 수영 매니저가. 수영이 형 매니저 처음 봐요. 네, 여보세요? 내일 오후야?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어머, 수업자 있었어. 어머. 드릴러 오는 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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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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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가 있었군요. 아, 예. 제가 있었군요. 혼자 놀라. 오, 너무 감, 오, 너무 깜깜해. 웬일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 씨 매니저 최동찬이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오랜만에 또 습기 보네요. 안습, 안습이네, 안습. 수영 형님이 매니저를 너무 불편하고 계셔갖고 그걸 좀 제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불편해하세요? 일 끝나고 갈 테니까 네네. 기다리지 마세요. 가면 돼.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형님. 첫 마디가 헤어지는 인사였군요. 네. 오, 진짜 가는 거야? 무슨 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수영 형님은 그냥 다 불편해하셔갖고 스케줄 도착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쉬거나 뭐 어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끝? 끝난 거예요? 진짜 말 왜 이래? 끝났어! 3일 후! 3일 후! 끝? 끝난 거예요? 진짜 뭐? 끝났어! 3일 후! 3일 후! 3일 후! 벌써 3일 후! 천만 찍은 게 그게 다야? 찍은 거예요? 천만 찍은 게 그게 다야? 하루에 찍은 거예요? 어머머. 뭐야? 뭐야? 아까 까만색 목베개였는데? 그러게요? 왜 이래? 좀 약간 분위기 업시켜주려고 바꿨나? 아, 분위기를 바꾸셨나 보다. 너무 갑자기 핑크인데? 이거? 전 사실 김수영 씨 매니저가 아닙니다. 네? 지금 수영 형님이 고정 스케줄이 없으셔서 전담 매니저가 없습니다. 아, 맞아. 소름 끼쳐. 난 사실 수영 형 매니저가 아닙니다. 너무 무섭다. 아이덴티티 형 한 줄 알았어. 저희 회사에서 스케줄이 비는 매니저가 로테이션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메이저 인사이드. 와!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석 씨 매니저 최동찬입니다. 형님이 처음 뵀을 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스케줄만 그냥 가고 집에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 차요? 네, 영란 누나 차. 아, 그래서 장현 씨 핑크핑크했구나. 아, 차도 매번 바뀌는구나. 방석이 붙어 괜히 내가 방석 깔고 앉으면 이거 뛸 수가 없는데? 네, 그냥 앉으셔도 돼. 개인 목베개 갖고 다니시는 검정색? 차가 바뀌니까. 차 생기면 방석 해놔야겠다. 혼잣말 하신 거죠? 아무래도 전담 차량이 없어갖고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는 막차가 생기면 가스를 설치해서 밥을 해 먹으면 어떨까? 어머. 아,
굉장히 위험하죠. 농담이에요. 농담이었어요. 아, 농담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가스를 설치해서 밥을 해 먹으면 어떨까? 13년 차 조장원입니다. 인터뷰는 오랜만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터뷰를 뭐 이제 뭐 새해도 됐고요. 형님 뭐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 있잖아요. 인터뷰. 네. 앞으로 잡지 마. 앞으로 잡지 마. 네? 인터뷰를요? 어. 왜요? 갑자기? 신비주의 전략으로 인터뷰 안 하게. 진짜 아닌가요? 아니면은. 진짜로요? 말고. 스타일리스트랑 사귄다며? 제가요? 응. 찌라시에서 봤어. 제가 찌라시예요? 제가 찌라시예요? 아. 이게 형님이 농담하시는 건지 진담하시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말 실수하면 끝이야.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방송에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담인 거야, 농담이야. 아, 우리도 몰랐어요. 농담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작진들이 기가 막히게 자막을 써줘서. 근데 형님이 좀 뭔가 멘트를 하셔야 자막도 쓰고 CG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만화처럼 속마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냅두셔요, 형님. 아니, 아니. 냅두시고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치우면 돼요, 형님. 아니요, 형님. 같이 가면 되죠. 아니, 무슨 여기서 가입을 수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옷 이 안에서 갈아입으면 되나? 어? 어? 웃었다, 웃었다. 아니, 안에서 갈아입으라고 동그랗게 해놓은 거 저기 보이지 않을까요, 형님? 안에서 말해도 되나? 마카롱 먹을래? 아, 진짜 없지. 마카롱 먹을래? 마카롱 먹을래? 좋아요. 괜찮아? 네. 좋아요. 괜찮아? 네. 뭘까 하면서. 뭐, 에프킬러야? 에프킬러 실수 없다, 실수 없어. 에프킬러. 다리가 있어? 다리? 30년 차 되시던데요? 아, 제가요? 근데 30년을 온전하게 방송을 안 해갖고요. 저희 어릴 때 본 거 이제 기억하는 거죠. 쭉 빠져나가요. 다 나갔어요? 네. 가면. 아, 그래요? 빠져나가면서 저희... 예, 여보세요? 아,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애들하고 바로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국진영 프로그램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정이 갑자기 좀 땡겨지면서 제가 급하게 좀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수영 씨는? 어떡하지? 어떡하냐? 아, 이 음악이 나오면 이제 변하는 거잖아. 아, 이제 변하는 거잖아. 상암에서 이렇게 어, 뭐야? 근처 빨리 대체. 우리가 어, 뭐야? 근처 빨리 대체. 우리가 못 본 매니저 있어. 제가 지금 프로그램 미팅이 좀 일정이 땡겨져 가지고요. 좀 먼저 좀 나가 봐요. 간다고?
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죠. 당황했어. 아니 저는 유병재 씨랑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봤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참. 고고 아유 고생하셨다. 어머머 맡겼어. 맡겼어. 야 진짜 매니저 있어야 되네. 고 아유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기자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분이 매니저. 예. 아, 안녕하십니까. 이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윤정수 씨 매니저 이규인이라고 합니다. 윤정수 씨 매니저. 아무래도 제가 많이 못 겪어본 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농담하시면 안 될 텐데요. 엄청 착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네, 맞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눈 깜빡깜빡 하는가 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너... 네, 정수 형님 일 상암에서 끝나고 제가 시간이 나서 옷 갈아입으셔야 된다고. 응, 갈아입었어. 이거 물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 내가 옷 갈아입으실 때 불편. 아니, 내가 마시면서 갈아입을게. 아, 네. 마시면서 아니, 누가 가만히 어색해가지고 수영 씨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떡해. 그럼 가방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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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니, 네.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유.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뭐 훔쳐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매니저한테 상처 있어요? 아니, 아니, 네.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니. 타시죠, 형님. 이제 집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 다 있어. 네. 그 잠깐 그 잠깐 그 아우. 어, 다 있어. 그 잠깐 그 잠깐 그 아우. 배 안 고프냐? 아. 1층에서 아까 출입증 바꿀 때 말씀하셨으면 바로 나갔으면 했는데. 신분증? 네. 머리서 고민하고 있네. 너는 내가 얘기하면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저게 사이다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 지금? 그렇죠. 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진지를 먹잖아, 응? 지금. 아, 아. 아니, 안 웃어도 돼. 네. 막 억지로 웃어주면 안 돼. 솔직히 억지로 웃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나? 아니, 아니, 형님 말고요. 아, 다른? 네네, 맞습니다. 윤종수네. 너 윤종수 미니잖아. 너 윤종수 미니잖아. 어떻게 알았지? 그렇긴 한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돈까스.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이분들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안 한 표정이죠? 아니 3보다 더 조용한데요? 이거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게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예, 예. 나온다고? 이걸 굳이 신개념 방송입니다.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사 특집이라 그랬잖아요. 집중! 형님이 술 좋아하시니까. 나는 술 좋아하지. 1년에 한 두 번 마셔. 1년에 한 두 번 마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표정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술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주, 맥주, 막걸리. 많이 드시네요. 많이 먹지. 한 잔씩. 한 잔씩. 아. 규인 씨도 사실 말이 없는 매니저인데 지금 일부러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나랑
네. 말 많이 안 해도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너 일부러 말 많이 하는 거지. 한마디도 안 해도 돼. 집에 갈 때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 그럼 무섭기까지 해, 수영 씨 저렇게 어두우니까. 예.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야, 지금.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세형 씨 매니저 김재승입니다. 네. 다음에 양세형 만나면 예. 너가 응? 예. 랩 하나 들려드릴까요? 딱 해봐. 어? 랩이요? 어떤 양세형이 어? 뭔데? 세형 세형 어, 입 벌리면서 웃어. 아, 원래 웃음이 많아요? 아니면 수영 씨의 웃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 저랑 선생님 이렇게까지 막 많이 웃진 않은데 취향 적용이 되게 스타일이 맞나 봐요. 세형 세형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잘 만나겠다. 세형 재밌는 부분은 확실히 근데 좀 번뜩인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개그를 되게 좋아. 수영이. 맞으신다. 그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개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아, 그래? 네. 그럼 안 되는데. 이런 거에 웃어주면 안 돼. 설렸어. 설렸어. 너 스타일리스트랑 사귄다며? 아, 이분이 제일 냉정했죠. 네. 아, 나 술 좋아하지. 1년에 한 두 번 마셔. 1년에 한 두 번 마셔. 세형. 세형.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 그럼 안 되는 거야? 여기 사시고 의상은 옆쪽에서 가래주세요. 어, 그래. 네. 너는 나도 돼. 아, 어? 그래도 형님 받으려야지. 아니, 아니, 아니. 예. 괜찮아. 어디, 왜 나가요? 왜 나가? 아, 그 뭐, 마실 거라도. 응,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커피 한, 어, 응, 안 드세요? 차에 가서 자고 있어. 모니터 해드려야죠, 그래도. 아, 무슨 모니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차에 가서 자고 있어. 어? 아, 왜 자꾸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고 아, 네. 많이 얘기하시던데. 저를 불편해 하세요, 맞아요. 다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이름은 왜 모르겠어요? 아, 다 이름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네? 말하고 말씀하세요. 세형 씨 매니저님. 네. 네. 아니, 세형 씨 누구 매니저인지 다 알아요. 예? 아, 누구 매니저인지 담당은 알아요. 얼굴 보면. 네. 아, 그럼 우리도 알아요. 김모습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시청자분들도 다 김모습 보고 알아요? 네. 어, 김욱진 씨 매니저. 국주영 이윤석 머리 이랬잖아요. 네. 아, 알아요? 네. 바로 알겠는데.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없어요.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부를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 무슨 팀장 뭐 부르겠죠.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팀장 이렇게 해요. 아... 예. 그냥 무슨 팀장? 무슨 팀장? 무슨 팀장? 너무 신나요. 무슨 팀장? 조 팀장! 무슨 팀장? 무슨 팀장? 최 실장! 최 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최 실장. 그러니까 성을 좀 작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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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씨 다시 해봐요. 어떻게 성을 작게. 진짜!